오늘은 2023년 4월 7일, 예,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고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지 말라는데, 일본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지 마. 너희들은 안 맞나? 너희들은 와서 도움이 안 돼.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자기 나라 정부도, 패댕이 치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민주 후쿠시마 4인방, 양이원영 뭐 의원을 비롯한 4명,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름 모르겠습니다. 가서 가자, 일본 경비원, 도쿄 전력 경비원한테 박대만 받고 그 앞에서 시위하고 나왔습니다. 경비원 앞에서 야샤, 야샤 하고 그냥 나왔는데, 결국 일본 시민단체, 야당들, 일본 야당들 시민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만나는, 이제 그 시민단체만 만나는 스케줄이 남았답니다. 만나주시라니까 시민단체는 환영하니까 말이죠. 반정부 하는, 일본의 반정부 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죠. 시민단체. 참 부끄럽고 창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끄럽고 창피한 거 없습니다. 후안무치. 예. 이 더불어민주당들이 모든 대한민국의 불쾌한 그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비싼 돈을 들여서 가서 스시를 먹으러 간것 같습니다. 관광 여행 겸 스시를 먹으러 가지 않았나? 반기지도 않고 효과가 없을 줄 알면서 갔다는 건 놀러 갔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일본으로 출국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서 관련 도쿄 전력 본사 항의 방문에 턱 나섰더니 국민의 힘이 정말 예측대로, 반일 선동으로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하고 있는 참 저, 169 민주당의 그 파견원들, 파견대들 아닙니까? 파견대. 위성곤이라는 사람,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민주당 후쿠시마 항의 방문단이라는 이름으로 딱 들어갔더니, 도쿄행 비행기를 탔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보니까, 경비 앞에서 쪽을 못 쓰고 뒷바꾸했습니다. 예. 경비 앞에서, 야샤, 야샤 하고 그냥 네 명이서 나왔을 뿐입니다. 참, 정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방문단은 이날 일본 내 시민사회 원전 안전 전문가 그룹과 면담을 갖고 도쿄 전력을 향해서 항의 방문해서 자료 요청서를 또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방문단이 출국 전에 도쿄 전력에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 보냈지만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자, 이 양이원영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쿄 전력에 직접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할 생각이다 라면서 한일 의원연맹에 면담을 요청했더니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 하고 답변을 받아 그말 또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대. 할 말이 없다는 건 자기들도 알죠. 자기들도 할 말이 없죠. 이 윤영덕 의원도 도쿄 전력으로부터 면담 허가 회신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만나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찾아갈 예정이다. 이제 또두 번째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한번 빠꾸 와. 한번 그냥 딱 당하고 난 다음에 또두 번째 가서 막 만나는 걸 애걸애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도쿄 일정 후에 국내 일본 특파원하고 기자회견을 갖는 등 일본 내에서 우려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여론전에 나서 볼까. 이들이 계획은 뻔할 뻔짭니다. 일본 시민단체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불만을 막 터뜨리고 그들은 뭐냐면 일본 정부의 불만을 가진 일본식 169석 아니고 저기 촛불행동 같은 그런 단체들이죠. 그런 단체들이 무슨 말을 할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일본 방문 계획 철회를 계속 촉구했지만 그들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제1당이 가짜뉴스나 다름이 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니 정말 한마디로 한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국익을 해쳤다. 국격을 훼손했다. 이게 분명하다. 국격과 국익을 훼손시킨 이 민주당은 나중에 언젠가는 수사를 받아야 될, 이거 수사죠. 국격 훼손하고 국익을 훼손할 정도 같으면 제일 범죄 중에 나쁜 범죄죠. 특히 국회의원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편 안민석은 또 윤미향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이 있었던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막기 위해서 이날 오전 9시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아니, 유네스코 등재를 강제노역이 있었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막기 위해서 9시 일본으로 출국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짓들을 하는 겁니까?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짓 하려고 뺏지 달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때문이라도 꼭 다음 차기 국회 200석 얻어가지고요. 뭘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안 그러면 국민들이 데모 선봉에 나서서 민주당을 쪼그려야 되겠죠. 쪼그려트려. 해야 되겠습니다. 쪼그려뜨리는 거 알죠? 쪼그려가지고 조그맣게 만드는 거. 그렇지 않고는 169석 저 만용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소위 말한 정당 단체들 같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에? 일본 시민단체를 만나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국 국회의원이 일본 시민단체 만나가지고 참, 그리고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파괴하는 그 자들, 앞으로 국민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